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생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기가 없으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개미, 거미, 벌, 호랑이가 보기에, 사자가 보기에, 늑대가 보기에, 코끼리가 보기에, 기린이 보기에 아주 연약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생물, 니까지 것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가 생명이냐, 지렁이를 짓밟고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피레미부터 시작해서 검붕어, 아주 이런 모를 그 고기들, 태어났다가 얼마 살지 못하는 그 물고기들, 만약 그 고기들이 없으면 바다가 유지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큰 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벌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보기에 날아다니는 새들, 큰 새가 아니라 작은 새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미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나무, 풀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진짜 억센 풀들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풀들이 없으면 큰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산이라는 산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법칙에 맞게끔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순간 결국 자기 자신이 무시를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될수록 축복받을수록 성장할수록 큰 사람이 될수록 자기보다 나약하고 자기가 보기에 미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미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귀한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창조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고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하지만 장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그들 없이는 사실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하찮다고 생각하면서 짓밟고 있습니다. 하천의 물, 형편없습니다. 더러운 물,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면 집에서 먹는 수돗물에서 결국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인데 안 오면 내 아들에게 아니면 손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만물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불씨를 던진 것입니다. 그 불씨를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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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찮게 여기서는 아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업신여기서는 아니됩니다. 무시해서는 아니됩니다.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육을 쓰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정말 축복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못했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것은요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정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왜 그 축복을 받고 싶냐? 제가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라. 부족하게 살면서 나한테 영광 돌리라. 그게 나한테 더 영광이 돼. 내가 더 기쁜 것이야. 힘들게 살면서 나한테 영광을 한번 돌려봐. 네가 어렵게 살면서 나를 믿어. 그게 더 영광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왜 네가 잘 되고자 하느냐? 근본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떠한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럴 줄 알았다, 뻔한 기도, 어휴,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기도, 근데 어떤 누구가 예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오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전지전능해서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빵 먹으러 오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오병의 역사를 보고 우와, 아프면 병 고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저 사랑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모두 다 하나님에게 축복받고자 삼각산에서 각 지역마다 높은 산에서, 사각산에서, 일각산에서, 이각산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데 올라가서, 제일 뾰족한 데 올라가서 하나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크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지만 그건 개인의 기도고, 천사들이 기뻐하며, 천사들이 와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즉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야 기뻐하실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좌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가룟 유다 같은 역사가 된다 할지라도, 역사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역사가 끊어지면 끝나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다 생명을 주관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다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왜 필요한데, 물질이 왜 필요한데, 남녀간의 사랑이 왜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져버리면, 진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립니다. 거저 오직 물질, 과학은 발달하겠죠. 남녀간의 사랑, 사랑은 발달하겠죠. 명예와 권력으로 천을 호령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 끝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직접 전도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직접 전도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를 전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 전도자들은 자기가 전도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항상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힘들 겁니다. 자기가 낳은 영적인 생명, 더 잘 되면 좋겠는데,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수십 년을, 한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왔으니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목이 굳었기 때문에 이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만 가져주면 됩니다. 처음의 마음만 가져주면 사이클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전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땅에 유생들이 해외 유학 갔다가 복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됐겠습니까? 누군가는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한 자리, 과거를 가져오고 미래를 잇는 그 이염새 역할을 하니 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거대한 역사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